하지정맥류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급하지 않다고 그냥 두면 합병증 위험만 높이는 건데요. 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싼 궁금증, 건강365에서 풀어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흔해서, 당장 급한 병이 아니라서, 약을 먹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치료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적합한 시기라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도 더 쉽고 예후도 좋습니다. 약을 먹거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분들 많으시죠. 초기 증상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혈관 속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손상된 판막은 정맥순환제를 복용하거나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막이 손상되어 병적인 역류를 일으키는 하지정맥류 원인혈관에 대한 근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받는 게 최선입니다. 방치하면 다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오랜 기간 방치한 경우 다리 통증, 부종, 무거움증, 야간 근육 경련 등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정맥성 피부염, 피부 변색, 피부 괴사, 정맥성 궤양과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쇄전증의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의 9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환자가 겪는 증상과 진행 정도, 과거 치료 이력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습니다. 신뢰도 높은 한 논문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원인혈관은 레이저 정맥 폐쇄술과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치료율은 높고 재발률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원인혈관 외에도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장가지 혈관은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면밀히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만성정맥질환 특성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 1년에 한 번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예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